뭐야? 이 집을 떠나래요. 오! 어떻게? 어떻게? 뭐야? 그림자야?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나인 차일드 스트리트 쉴드냐? 어떻게 읽어 이거? 몰라! 쉴드야? 차일드지? 그러면 아홉 명의 아이들 도로예요?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래픽을 가진 무료 공포 데모 게임입니다. 지금 메인 화면만 봐도 딱 필이 오죠? 아주 예전에 다운을 받아놨었는데 너무 무서워 보여서 안 건드리고 있다가 요즘 컨텐츠 부족으로 억지로라도 이런 거를 찍어야겠다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걔가 9살 된 아이예요. 근데 그 생일날에 건너편에 버려진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수상함을 느낀 호기심 많은 아이가 들어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벌써부터 주인공 개 바람인데? 개 패고 싶은데? 호기심은 사람을 존먹게 하죠. 와, 오늘 그래픽 이거 진짜 괜찮다. 아, 뭐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요. 오, 가까이 다가가니까 초점이 선명해지네. 아, 분위기 진짜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집 안으로 들어가시오.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서 오른쪽으로 못 갑니다. 정문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판자로 막혀있네요? 아니 근데 버려진 집이 저렇게 불이 휑하게 들어와있으면 좀 궁금하긴 하겠다, 나 같아도. 자, 우편함은 상호작용이 안 돼요? 상호작용 키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걷는 시뮬 게임인가? 오, 저 반대편에 또 가로등이 있는데 뭐야? 안 가져져! 아, 어떻게 들어, 아, 여기 있구나. 아니, 이거, 주택 무단 침입 아니에요? 선 넘네, 주인공. 이래서 말이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안 들어가죠. 잠겨있어요. F키를 통해서 플래시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네요. 정말 놀랍게도. 끄는 기능이 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숨어야 되나? 무슨 소리? 방금 무슨 삽질 같은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아, 내 발자국 소리구나. 세상에. 그네가 있고, 저 그네야 뭐야? 흔들 의자야? 여기 뒷문이 있어. 이건 열리겠지? 좌클릭으로 열 수 있네요. 계세요? 급 조용해져서 다시 나갈래. 풀벌레 소리 들을 거야. 풀벌레들아? 풀벌레들아? 다 어디 갔어? 와, 근데 그래픽 진짜 좋다. 표현 되게 잘했네. 아, 내가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조금 빡치네요. 어지러워. 이렇게 계속 기웃기웃거려. 엄마, 내가 연 거예요, 여러분.
좌클릭으로. 맵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 어? 2층으로 가는 곳이 막혀있어요. 저기 뭐가 있는 걸까? 앉는 키 따로 없고. 미친 거 아니에요? 집에 무슨 이런 사진을 누가 여기다 걸어놔? 안과 의사야? 안과 의사도 이런 건 안 걸지. TV 켜뒀어. 버려진 집인데 전기가 잘 들어와. 개꿀. 여기서 핸드폰 충전하면 되겠다. 무슨 소리? 오르골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왼쪽 편에? 엄청 작게 들려요. 이거 이어폰 껴야지 겨우 들릴 정도거든요? 왜 계속 왼편에 있어? 내 귀에 붙어있어? 오르골이? 이것도 열 수 있나? 오오오오. 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오오오. 누가 봐도 여기 숨는 거예요?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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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등 왜 이래? 그러지 마! 어어? 어어?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게 깜빡깜빡거리면 F키를 눌러가지고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손전등.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제맛이지. 아! 아, 놀라라. 뭐야? 오, 나이키야. 어, 이거 상표 이렇게 막 대놓고 써도 되는 거예요? 어, 광고비 받았나? 혹시 축구공은 나이키? 뭐야, 잠겨있어. Hello, Jack. I'm a long-time fan of yours. And I really love your work. 잭한테 쓴 편지인데, 찰리 빈스크? 라고 읽는 거 맞나? 아닌데? 셸리! 셸리어 빈스크라는 사람이 잭에게 쓴 편지예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의 팬이었고, 네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동봉되어 있는 인형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답장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써있는 편지네요. 당신의 작품을 정말 좋아한다. 멋진 인형을 받고 싶다. 아, 받고 싶다야? 준다가 아니라 받고 싶다야? 계시니까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당신이 뭐야? 아이씨 튕겼어. 무슨 이런 갓게임이. 다행히 진행이 얼마 안 돼서 멈춰가지고 별로 피해는 안 봤는데. 아, 왜 잠겨있노? 짜증나게. 오, 이런 것도 다 열리네? 대박. 집이 내가 안 본 게 좀 많구나. 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사진 뭐야? 야, 이 정도 소리면은 전구 터지겠다! 좀 바꿔라! 인형을 너무 받고 싶다. 그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인형 제작자인가봐요. 그럼 위에 인형이 엄청 많겠네? 자, 여기 불빛 나는 곳. 올라가 봅시다. 정말 들어가기 싫어요.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그림들 다 이상해요. 진짜 개패고 싶어요. 여기는 뭐 세탁실인 것 같고. 잠겨있네? 아, 뭐야 이 사진들은 진짜. 뭐야 저건 또. 잠겨있어. I always knew that children attracted me.
애들이 나를 항상 졸졸 따라다니는 걸 알고 있다. 그들 몸속에 상품을 넣고 다닌다고? 뭔 소리야? 이 상품들은 항상 부족했다. 내가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 인형이 애들이 인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애들이 점점 미쳐간다? 약간? 아 여기 막혀있던 그 계단이군요 여기가.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맵이 은근히 넓... 뭐야 이게... 어 깜짝이야 와... 와 내가 이게 거리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봐서 다행이지. 와 나 이거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진짜 기절했다 와...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이게 뭐야 근데 아 근데 뭐 갑툭튀도 하나도 없는데 하이드? 숨으라고? 야 무슨 얼굴이 이따구로 생겼냐 진짜 개같네. 여기 이렇게 숨으라고. 숨으면 뭔일 나냐? 이거 원피스 조로가 자주 쓰는 그 아수라 CP9이랑 싸웠을 때 자주 쓰는 건 아니고 쟤도 구검류 쓸 줄 알겠네. 그러면 팔도 여섯 개고 말이야. 아직 내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서우니까 이것저것 떠들고 있는데. 뭐야 눈이야? 뭐야? 눈이야? 눈이 좀 크네? 다락방 아무것도 없고 얘는 무슨 소파를 이따구로 어? 망원경이 있네? 바깥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자 이제 들어가 볼게. 왜 한 대 때려. 왜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I was waiting for you. 난 널 기다리고 있었어. 뭐야 이 집을 떠나래요. 오 어떻게 뭐야 그림자야? 빨리 지금 나가자. 오케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나를 아 여, 뭐야 왜 막혀있 그랬어 난 눈 안나 잠겨있고. 그럼 아까 봤던 계단을 찾아서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잠깐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 잠깐 숨어야겠다. 휴 물 좀 마시고. 진짜 가기 싫다. 아, 나 진짜 이 게임을 왜 했을까. 아니 숨는 기능이 왜 있는 거야. 어 여기로 내려갈 수 있나? 어 글쎄 벽장을 이상한 소리 들려요. 아 왜 잠겨있어. 나가는 곳이 어디야? 저 공 왜 저래? 쟤 여기로 나가고 싶은가 봐. 얘도 나가고 싶은가 봐. 이 미친 곳에 나가야 돼!
공왈. 구해줘러 와줬거나 형! 아니야 나도 갇혔어. 한 대 때려. 왜 플래시라이트 왜 이래? 플래시라이트 안 고쳐져. 헐, 이 판자로 막혀 있어요. 우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라는데요? 여기 잠겨 있던 데 아니야? 뭐야 이거? 우리를 도와줘. TV 뒤쪽에 열쇠가 있어. TV?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겠네. 저 친구 나왔네. 너무 반갑고. 가까이 가기 싫고. 쟤 또 막 달려올 거 아니야. 그리고 나 관통해 갈 거 아니야 막. 저 그림자 어떡하지? 고정인가 본데? 뚫어, 과감하게 뚫어. 뭐야, 사라졌어. TV 뒤쪽이라고 했어. 닫지를 않아. 나 열쇠가 필요해. 아, 저 위쪽이구나. 뭐라 써있는지 이제 별로 안 궁금하고. 의자. 의자? I need 의자! 의자. 의자 뭐 어쩌라고. 이건가? 이거 가져가야 되나? 오, 이거면 충분. 야, 이게 들리네. 뭔데 또? 집었어. 다시 올라가. TV 화면이 빨간 거 별로 안 궁금하고. 빨리 올라가. 다시 막혀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와, 나 진짜 이 게임. 아, 뭐야 이거?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It doesn't really make me sad. 근데 난 그 사실이 별로 슬프지 않네. I want to do the last job. 난 내 마지막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아이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뭔 소리야? 못 열어 이거? 빗자고. 안녕 해고라. 너 좀 귀엽게 생겼다. 여기 또 옷장 치워놨네? 어? 축구공! 탈출했구나! 뭐야, 지하가 있어! 아, 지하는 선 남지! 여기를 왜 들어가는데! 엄마. 쟤 뭐야? 어? 뭐 움찔움찔거리고 있는데요? 데모라며? 왜 이렇게 길어? 관짝이야? 형들이에요? 뭐야? 별로 무섭진 않았어?
아, 그 이상한 꿈에 대한, 아니, 이상한 집에 대한 꿈을 또 꿨어. 하지만 아민이 곧 여기로 올 거야? 맞아? 내가 제대로 해석한 거 맞아? 뭐야? 아르민이 곧 거기로 갈 거야. 뭔가 되게 스토리가 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데모여가지고 떡밥이 풀린 게 거의 없네요. 어, 일단 연출은 둘째치고 분위기가 너무 너무 압권이었어요. 아, 나 이런 게임 다시 나네 진짜. 아, 너무 싫어. 갑툭튀도 막 크게 많이 없는데 아, 분위기로 압도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인 칠드런스 스트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과정요. 정식 나와도 안 할 거냐고? 당연하지! 나 절대 안 해, 이런 게임.